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내가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에 대해 정작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말과 말 사이에 공감만 찾기에 바빴다. 나는 가지 않아도 되는 파티에 초대받았다.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두 번씩 생각해 보았다지만 일상이란 이름 아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잠을 자고 움직이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무기력감이나 공포심이 찾아올 때면 나는 우는 대신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가 달렸다. 나처럼 우는 방법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돈을 내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털어버리라는 말을 자주 했다. 요가 선생님도 맨 마지막엔 손과 발을 힘차게 털도록 시켰다지만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생각만큼은 쉽게 털어버릴 수가 없었다. 운동을 하고 차를 마셔도 잠은 오지 않았고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친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친구가 돌아와 2층에 올라가 잠을 청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제서야 나도 멍하니 있다가 슬슬 잠이 들었다. 멍청이 있다가 친구가 돌아오면
일어나자마자 나지막히 불러보았던 몇 개의 이름들.